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족같은 광고를 받아오냐 아니면 좋은 광고를 받아오냐 이것마저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좋은 광고를 받아온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초수를 되게 짧게 받아온다든가 그 30초더라도 한 번 더 재생이 되지 않는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얘네는 생각보다 그 실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더 게임을 진행해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흔히 말하는 광고 게임들은 광고를 잘 받아오냐 잘못 받아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런 것들도 결정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게임 그 단추를 그렇게 잘 끼우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 점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게임 자체는 조금 로그라이크치고는 좀 참신하지 않나. 왜냐면 이 네크로라는 게임은 일단 소환수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게임인데 그 중요시하는 소환술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환을 무한정할 수 있어요. 대신 시체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한정할 수 있는 겁니다. 10% 공격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공속이 아니고 공격력입니다.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거는 딱 하나 회복력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어느 로그라이크를 가도 체력 100%는 함정킥입니다. 심지어 그 보너스 할 때도 잘 처먹진 않아요. 그거를 일단은 요거를 좀 없애서 소환수의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환수가 잘 쳐맞아야 조금이라도 덜 소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셋 다 못 고르겠어요. 그럴 때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는 네, 나름 괜찮아요. 위에 보시면 정형화된 광고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그 정형화된 광고 뒤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잘된 광고냐 안된 광고냐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광고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사에서 뭘 어떻게 만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광고의 현실입니다. 시발. 이런 광고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얘네의 광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딴 광고를 몇 번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 이 씨발. 진짜 광고 착각치도 만들어 놨네, 진짜, 이씨. 이딴 광고를 가져왔으면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예, 부치부칸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유저들한테. 광고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먹거리가 없어요. 이런 좋은 소리 당연히 못 듣습니다. 예. 예, 일단 망했죠, 이거는. 먹거리 한번 잘못 가져온 탓에, 게임이 망했습니다. 예.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 먹거리가 이렇게 됐으면 망한 거죠, 당연히. 네. 이 게임에서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심연의 입구를 선택하는데 입구가 작아서 작은 몬스터부터 삼켜야 하죠. 진화 게이지가 차면 입구가 점점 커지면서 더 큰 적들을 삼킬 수 있게 됩니다. 블랙홀이 커질수록 삼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블랙홀로 각성하여 적군의 병영과 건물까지 모두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홀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열리는 로한2의 세계. 광고가 씹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영지 보스전 캐릭터 간 성장이 공유되는 통합 계정 시스템, 가장 자유로운 거래소 시스템까지. 나의 전투는 이제 광고는 시작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로한2 지금 다운로드. 광고가 이렇게 씹히면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게임에. 도대체 광고를 몇 번을 씹는 거야, 씨발. 이딴 게임을 하고 싶겠어? 소비자가? 광고는 약속과 같습니다. 이딴 게임 하고 싶겠어요, 소비자가? 에? 참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저렇게 되면.
막아 먹어. 광고는 약간 필요 같은 존재라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광고가 씹힌다? 빡쳐요 그럼 사람들이.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광고를 봤는데 내 소중한 이분이 씹히는 거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예? 이러면 소비자들의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무료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니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에? 그래서 리니지 같은 새끼들이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이딴 상황들이 겹쳐서 광고를 안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게임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광고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게임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 아, 얼굴은 아니지. 얼굴보다는 그 게임의 이제 심장부지. 그 게임의 심장을 여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쓸모없는데 계속 띄워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